네, 전 우슈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지금 현재는 2012년도부터 호원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무술 자체가 우슈거든요. 전통 쿵푸를 현대화, 스포츠화시킨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자부심이 커요. 종합무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권투 기술도 필요하고, 태권도 기술도 필요하고, 킥복싱, 유도, 씨름, 모든 종목이 다 어우러져 있거든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한한 발전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두 분이서 원래 조금 아시는 분이 이제 대선배.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약간 친구분이. 아, 네. 혹시 저희 고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 네, 꼭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오늘 좋아요 꾹꾹 누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을 봤을 때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 좁은 어깨 넓이 정도만 좀 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발이 앞으로 조금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는 그대로 앞을 보지만 다리만 한 15도 정도씩 틀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체는 앞에 보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자신의 턱 옆에다 오른쪽, 그다음에 왼손은 자신의 왼쪽 눈 높이에 약간 옆으로. 그래서 글러브를 끼게 되면 이 글러브 사이로 상대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약간은 구부려 주는 게. 네, 아우, 자세 좋으신데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기본 자세. 네. 움직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뒤꿈치를 안 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을 칠 때는 반대손은 무조건 가드로 와야 됩니다. 네, 공격과 방어. 네, 아우, 좋습니다. 제 등록하시죠. 룰을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슈의 룰은 크게 1점과 2점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 다음에 주먹 기술이 있고 발 기술이 있는데, 자, 주먹 기술로는 타점 부위를 맞췄을 때는 1점만 줄수 있습니다. 자, 머리, 배. 그리고 발로는 2점까지가 나올 수 있는데, 발로는 이쪽 대퇴라고 하죠. 무릎 위. 무릎 위에 있는 대퇴를 적중했을 때는 1점입니다. 몸통 이상은 발로 찼을 때는 타격이 되면 2점이 되는 거죠. 그럼 약간 허리랑 여기가 좀 짧으면 유리. 네. 네. 그러면 대신에 하이킥을 맞겠죠. 넘기는 기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서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넘어졌을 때 2점. 근데 같이 넘어졌을 때, 나중에 넘어진 사람이 1점이 됩니다. 무릎 이상이 지면에 닿으면 넘어진 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2점이 득점이 되고, 한 라운드에 두 번을 하게 되면 점수의 차이 없이 그냥 바로 게임이 상대방한테 승이 됩니다. 그 라운드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넘어지면서 발차기 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전소태, 후소태라고 하는데, 앞으로 차는 거하고 뒤로 차는 것들이 있어요. 그 동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걸 하고 3초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못 일어나면 감점이죠. 제가 이렇게 종합격투기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 상대방이 발을 차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산타에는 상대방이 발을 찼을 때그 발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기술들이 엄청 많거든요. 앞발, 뒷발이 상관없이 내가 기본 자세가 잡혀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잡으면 됩니다. 바로 그럼 어느 발이 와도 방어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방어. 이쪽 발 차면 방어. 대신에 방어하고 잡을 때는 나머지 손이 아래에서 위로 가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잡는 게 기본이거든요. 잡고 나면 기술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옆차기 좀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위에서 아래 위에 차면 아래 위에 이 친구는 제가 가서 잡으려고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 친구 방어하면은 제가 못 넘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중심을 무너뜨리게 되죠. 혹시 제가 고수님 네네네 발을 잡고 한번 넘어뜨려 어우 그럼요. 네. 차고 보면 이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와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자 비복근이라고 하죠. 이 종아리 근육이 계속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근육을 이제 근력을 향상을 시키게 되죠. 근데 정말 앞발은 잘 찼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상대방의 이 대퇴 안쪽을 차는 발차기를 잘했던 것 같고 그게 잘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들은 당연히 이쪽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이곳을 차는 척 하면서 다른 쪽을 차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타격으로는 그게 저만의 이제 변칙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56kg 시합을 뛰었었는데 경량급에서는 KO가 나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03년도 그 세계대회 때 예선전이었고요. 홍콩 선수였어요. 2라운드 경기 종료 10초 남기고 제가 옆차기를 차서 그 친구가 KO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국제대회를 그 이후로 계속 국제대회를 나가면 꼭 인사를 하러 오더라고요. 이렇게 차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끊지 않고 옆차기 같은 거는 밀고 가요. 저는 옆차기를 탁 이렇게 밀고 가죠. 이게 또 다시 변칙. 이거는 이제 밀고 가는 거. 약간 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끊는 발차기는 그만큼 데미지를 좀 덜 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가다가 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발차기 이제 끊는 발차기 여기서 왔다가 할 수 있는데 후리는 발차기는 여기를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보면 딱 차고 가면 상대방이랑 가까워지면 내가 발 놨을 때 네 뒷다리만 따라오면 바로 테이크다운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자 보면 탁고 이렇게 하면 옆차기 차고 밀고 딱 들어들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딱 붙지. 다시 오케이 그러면 이제 투까지 투를 한번 더 치고 투 치고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밀어야겠다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싹 끝까지 후려버리니까 이게 오는 타격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써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